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문화는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루키즘이란 말도 쓰는데요. 사람으로 하면 그 외모, 얼굴, 또 우리 몸을 가꾸는 것, 이런 거에 관심이 참 많다는 겁니다. 남자들도 이제 화장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이런 되면 몸을 가꾸기 위해서 힘쓰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요즘의 풍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TV에서 그런 경쟁 프로그램이 있었죠. 몸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기한을 정하고서 몸을 만드는 그런 프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식단도 관리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요, 눈에 확 띄는 그 괄목상대한 결과가 나와요. 눈에 그냥 보입니다. 그 결과가 눈으로 보이다 보니까 깜짝 놀라고 그들의 변화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그런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영역이라면,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면 반대의 영역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영역은 어떤가? 우리 영혼의 관리는 되고 있나? 영혼 관리의 목표는 분명한가? 또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문화와 흐름에 오염되지 않는 속사람, 정결하고 경건한 영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침침해서 물건이 두 개, 세 개로 계속 보인다면 빨리 안고 가서 점검받아야지 생각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손이 뻣뻣해서 좀 마비된 증상이 보이면 속히 가서 혈관을 체크해봐야 될 겁니다. 신경도 체크해보고요. 즉시 병원 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들면 우리 영혼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단막의 거짓말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의로운 분노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너무 둔감해진 겁니다. 영혼의 감각이 문제가 생기고 영혼이 병들었다면 이 문제도 빨리 보고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닫고 그 부분을 점검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에는 주된 기능이 있죠. 그것을 집어 사용할 때 그 기능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자, 연필을 잡았습니다. 그 연필을 잡았을 때는 무언가 기록하고 쓸 것이 있어서 그것을 잡았을 겁니다. 그 뒤에 지우개가 달려있다고 해서 지우는 기능을 먼저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주된 기능이 있고 보조되는 것들이 있죠. 자동차를 이제 키를 들고 자동차로 다가갑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다 자동차를 움직여서 목적지까지 감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옮겨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물론 자동차의 외관과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그 디자인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디자인이 중요해도 주된 기능이었던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목적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시계를 찾습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주된 기능입니다. 물론 시계의 보석을 받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명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된 목적은 시간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그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알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목적을 저버렸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다 하시고 떠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전도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 목적은 뭐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의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누리는 복음의 즐거움, 이것을 나눠주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또 그와 함께 다시 점검해봐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까지 보면은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도 분명한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우리의 삶을 향한 명령이요 부탁이요 우리 삶의 목적인데 조금 달라 보이지만은요, 이 두 가지는 동일한 목적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 28장에 처음 읽었던 말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22장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전도로, 복음 전파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늘 만나며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졌죠.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재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 서게 되는 겁니다. 구원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세상의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시계가 망가졌다면요, 내가 스스로 이걸 고치려고 하다가는 더 큰 고장이 날 겁니다. 전문가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제작사에 찾아가서 얘기할 겁니다. 고장 났습니다. 고쳐주소서. 그러면 만드는 곳이나 제작사나 AS 업체에서는요, 언제까지 가능하니까 놓고 가세요 이야기할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놓고 가면 그 시계는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시계가 될 겁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고장났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고장났습니다. 스스로 고치려고 온갖 수단을 해도 더 어려워질 뿐이에요. 만드신 분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고장났습니다. 고쳐주소서. 그가 고칠 수 있는 줄로 믿고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을 제시했을 때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께 내 삶을 맡길 때 우리 삶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여 십자의 구속의 능력을 확신할 때 구원받고 새 사람 되어서 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의 첫 출발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교제가 회복되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구원받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며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사람은요 이제 살아난 영혼, 새로운 영혼을 얻게 되었죠. 이제 그 영혼을 관리할 필요성을 깨닫게 될 겁니다. 구원받을 때 영혼이 다시 살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그 영혼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시작을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위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도록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시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늘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꾼과 자주 만나면 나도 모르게 술 마십니다. 최소한 술 냄새가 뱁니다. 도박꾼과 자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행심이 그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불평하고 욕자라는 사람과 만나면요 자신의 말도 어느새 불평으로 물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함께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의 자리, 성도들 간의 교제,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아까 봤잖아요.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데 우리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리니. 자, 성도 간의 사귐입니다. 성도 간의 사귐이 충만합니다. 그 사귐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처음 믿은 그리스도인,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과의 영적 교제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비밀을 깨닫습니다. 뭔가 남다른 게 있는데 그 남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묻어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이면, 예수 이름을 함께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은 바로 그 이유예요. 다른 악한 영향이 스며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하나의 강력한 영적 영향력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 신뢰하고 서로 격려하고 복된 모임 속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영원히 즐긴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와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는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 그 교제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럽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요 그 위치, 뭐 환경 이런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참 좋았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유학생들, 또 열심히 막 노래를 준비하고 성악하는 그 특송하는 그 귀한 분들, 아, 그분들과 만남이 있었고요. 강사로 같이 갔던 네 분의 목사님과 그 사모님들을 여덟 명이 함께 나머지 시간에는 이곳저곳 다니고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그 시간이 참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주님 앞에 전폭을 헌신한 사람들과 시간을 가질 때에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함께 있다 보니까 참 긴밀한 교제가 되었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런 교제를 가진 다음에 우리 거의 열흘 넘게 함께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함께 먹고 그랬으니까 아유 이제 더 이상 꼴보기도 싫어 그만 보자 그럴까요? 주 안에서 함께 교제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끝나고 사는 말이 뭐냐면 아유 이런 시간을 언제 또 갖지? 우리가 언제 이렇게 시간을 떼서 함께 교제하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시간 내서 1박 2일 놀러와 얘기도 하시고 오면 밥도 사준다고 약속도 다 받아냈는데 어쨌든 함께 하다 보니까 참 귀하니까 또 가고 싶은 주 안에서 만남이 있고 그 안에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또 함께 하고 싶은 함께 있을 때 뭐 술 한잔 한 없고 뭐 같이 유흥을 즐긴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함께 주 안에서 교제했을 뿐인데 그 모임을 또 사모하게 되는 그런 모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왔을 때도요 교회에서 뭐 어마어마한 공연과 뭐 스펙타클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있고 귀한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이곳에서 깨끗해지고 주 안에서 함께 누리며 함께 즐기는 그런 모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요 예배에 대한 주교적 관념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는 일주일에 1회는 꼭 들어야지. 아, 왜냐면 안 들이면 갑자기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도 멋질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 성경을 의무처럼 읽는,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읽는 거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읽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의무적으로 와서 벌 안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영혼이 관리되고 그 영혼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나와서 날마다 성장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거기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 그리스도의 형상 닮는 것, 그걸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그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도들의 삶이고 행복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닮을 때 사람답게 됩니다. 하나님 목표로 삶을 때 우리 삶이 바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짐승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뉴스에서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들 칼부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뭔가 삐뚤어지고 삐뚤어지다 못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멀쩡히 서 있는 사람에게 다리로 그 차서 들고 가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성도 윤리도 없이 본능만 남은 모습, 짐승의 모습 닮아가잖아요. 사단마귀를 짐승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을 때 우리 모습은 본능대로 서로 싸우고 서로 이기려고 하고 전쟁하는 짐승의 모습으로 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모습, 악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늘의 영광 버리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 고난도 당하셨잖아요. 어릴 때 죽을 뻔하고 또 이민을 가고 또 돌아오고 시골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마 그 예수님의 삶이 결코 부유하지 않았을 텐데 무명의 삶을 살면서 온갖 사람의 문제를 다 겪으셨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통인한 삶을 살아가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가지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자,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습니다. 맏아들이 됩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그 뒤에 있는 동생들에게 모델이 되는 아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모델로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울도 노력을 했고 희생을 했고요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까지 이르도록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큰 수고를 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당시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했고 지금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이뤘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장할 때 우리는 무엇을 목격하게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 절만 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자, 우리 인격과 영혼의 성장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을 이뤄가는 겁니다. 우리 인격적 목표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세상 속에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잠재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적 유전자, 왕의 DNA가 왕의 유전자 뭐 이상한 얘기 나오는데 그 이상한 거고요. 우리에게 진짜 왕의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먼 과정이지만요. 날마다 성장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어느새 이전의 세상의 때에 쩌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성공한 삶이 되었구나. 창조의 목적을 이뤘으니까요.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거기서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때 얻어지는 부산물이잖아요. 성장을 계속할 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권태와 의심과 게으름과 불안과 두려움 왜 찾아옵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 예수님이 나의 목표와 나의 걸어갈 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은혜로운 교회 함께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